디아스포라의 서로 다른 부모의 문화 배경 속에서 태어난 천대받는 차별받는 유대인의 그것도 절반의 유대인으로 양쪽에서도 인정받기 어려운 그 한 젊은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는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첫 번째 신화와 끝없는 족보. 오늘의 모델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한번 분석해 보죠.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그 루스트라 지방에서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말은 약간의 합리적인 의심이 가요. 정통 헬라인, 그리스 뿌리를 갖고 있는 헬라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는 아마도 신분 상승 욕구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헬라인으로 여김을 받았고 또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이 디모데의 엄마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히브리어 쓰겠죠? 엄마는 당연히 유대인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하고 토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유일한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고 아버지는 그 지역에 뭔가 상승 욕구가 있는 신분 상승 욕구가 있는 야심적인 사람 그 밑에서 아들이 자라면은 행복할까요? 스트레스가 많을까요? 언어적인 정체성은 아빠는 헬라어를 하라고 하겠죠. 네가 살아남으려면 헬라어 잘해야 돼. 엄마는 히브리어로 말씀을 가르치겠죠. 그리고 친구들 동네 나가면 노는 애들은 다 루가우디아 방언을 쓰겠죠. 어떤 언어적인 정체성을 갖게 될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 유대교 안으로 들어가면 유대인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서는 인정을 받느냐? 거기서도 인정을 못 받아. 왜? 아빠가 이방인이니까. 우리가 디모데 전서 후서를 읽으면 디모데가 마음이 굉장히 부드럽고 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바울 사도가 아버지의 높아심으로 계속 권면하는 얘기들 보면 이 디모데가 굉장히 마음이 약하다. 여러분 이 디모데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어려운 세파를 이겨내고 게다가 당시에 주류가 되는 사람들은 뭔가 특권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디모데는 별로 대접을 못 받는 거죠. 왜냐하면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노력하고 경쟁해서 우위를 보이고 그 다음에 신화를 쓰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족보를 만드는 것으로 이것은 가능할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은 아니라는 거죠. 조선시대에 명문가들은 어떤 집안들이었을까요? 그 중에는 여러분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경주의 최부자라고 있어요. 경주의 최부자는 만석군을 12대를 유지한 집안이에요. 최부자 집은 어떻게 12대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 최부자 집에 그 가훈이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는 유지처럼 변함없이 내려가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집 백리 안에 있는 사는 사람 중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예요.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세상 부자로 되기 위해서도 쌓아드리고 족보만 관리해갖고 되는 거 아니라고요. 세상 부자로 명문가로 살려도요 자기들만 채우고 살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명문가의 1번 조건이에요. 1번 조건. 디모데는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겨야만 자기는 성공할 수 있다. 그는 이미 유전적으로 그리고 태생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는 그럴 기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기준이 되지 않아. 그러나 그가 자기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자기가 좋은 소식이 되면 문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환경이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면 우리 주님 만나면 우리가 좋은 소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생명이 닿을 때까지 그 좋은 소식이 그치지 않을 거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소식이 되셨습니다. 디모데는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요 끝없는 족보를 만드는 일에 허심쓰지 않고 스스로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에 불멸의 이름이 되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변론 대신에 신실한 믿음을
그런데 왜 변론을 해요? 누가 종가인가, 누가 장자인가, 누가 원조인가, 누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할 때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유교의 체면 문화에 젖어있던 남자들이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여러분.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결한 삶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심지어는 남의 것을 착취한 훔친 돈은 양심전이라는 이름으로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미워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화해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아내를 하나님이 주신 동등한 배필로 대우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교육시켜야 된다. 기독교 가정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혈통의 시작입니다. 이게 기득권이 아니에요. 끝없이 흘러가고 내어주는 그런 복음의 다이나믹이에요. 변론하고 논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일들이 복음이 들어올 때 일어났던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헛된 변론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거예요. 누가 장자인가? 누가 상속자인가? 누가 성공한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의식이 넓혀지니까 차별이 사라졌습니다. 네 가지 차별이 사라졌습니다. 계급차별, 인종차별, 지역차별, 남녀차별이 사라졌어요. 서울의 숭동교회에 백정 출신인 박성춘이 장로가 됐습니다. 그 아들 박서양은 양반가와 결혼을 했어요. 의사가 됐지만 선교사들은 복음이 들어와서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그러면 그렇지가 아니라 자기들이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걸 못 믿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아마도 구원은 받아야 되지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전도하고 또 헌금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까 동양과 서양이 복음 들어가니까 다를 게 없구나. 그들이 회개했다니까요. 500년간 서북지방 차별정책으로 이 한양에 비해서 차별을 받던 평양지역이 신앙중심지가 됐어요.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거리거리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사들이 감격해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평양을 불렀습니다. 남녀 차별이 완화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남편이 아내하고 한 밥상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차별이 철폐되고 그 다음에 변화된,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혈통입니다. 지금 이것을 저는 회고하듯이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너무 좋은 세상 됐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경계선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슬그머니 경건을 버렸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 가서 다시 큐티책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쟁이입니다. 디모데는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인정받는 대표적인 모델, 그런 목양, 그런 목사, 그런 감독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혈통을 이루고 디아스포라의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